하이 여러분들, 푸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멋있는 물고기를 양식하는 바로 유튜버 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이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양식이 사실 좀 어렵고 까다로운데 이분께서는 굉장히 잘하신다고 해서 오늘 초대를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여기 도착을 했는데 진짜 엄청난 규모를 지금 보고 놀랐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바로 여기 양식장 놀러 온 유튜버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채널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 김진규 소갈 TV라고 생태와 소갈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냥 제가 샥을 하면서 찍는 거예요. 찍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네. 그대로 보여드리고 자연스럽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 바로 보러 가시죠. 예예. 여기 규모가 몇 평 정도 되나요? 양장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한 4,500평이요. 4,500평이요? 예. 우와. 대박. 소갈 새끼가 지금 한 5일 채 안 됐어요. 아, 2주밖에 안 된 친구들이에요? 예, 한 2주 되는데 예. 지금 보시면은 쏘갈 새끼들이 똘똘 뭉쳐 있잖아요. 예. 이거 뭉쳐 있는 이유는 이 시기가 아직 예민한, 그러니까 사람은 청소년기 굉장히 민감한 시기입니다. 아, 여기 그러면 한 수조에 대략 몇 마리 정도? 수조마다 다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2만에서 한 5만 마리 사이. 5만 대군. 이 판에는 쏘갈이가 좀 큰 놈들이에요. 저거 다 모여있는 건가요? 예, 예, 소갈이가 좀 큰 녀석들인데 대박. 이렇게 지금 사람이 오니까 경계를 해서 한쪽에 모이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야, 소갈이 양식 자체가 힘든데 얘네는 또 살아있는 먹이만 먹으니까 이 아이들 이제 한 3cm 키웁니다. 그 과정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 그걸 한 넘긴 녀석들이에요. 그거 넘기고 나서는 그래도 양식이 조금은 가능하다. 예. 진짜 이곳저곳에 엄청난 규모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와, 여기는 소갈이 새끼가 30일 이상 키우는 아이들. 와, 한 달 이상. 예. 와, 여기 보면은 지금 한 달 된 소갈이 친구들이 모여 있어요. 오, 신기하죠. 이러면 온다고요? 아, 오긴 온다. 오, 진짜 오네요. 이때부터 사람들 손에 길들여줘야 돼요. 그럼 사장님, 이건 뭐예요? 소갈이 먹이에요. 먹이에요? 소갈이가 커지면은 아~ 작은 먹이가 좀 안 되니까 먹이 따라 키워 다시 키워야 됩니다. 와, 이제 소갈이가 키우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생먹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소갈이만 사육하는 게 아니라 잉어나 향어 같은 친구들을 번식을 이렇게 직접 하셔서 먹이를 줘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저기 굉장히 많은데 한번 넣으신다고 합니다. 와우. 오질 않을 거예요, 잘. 아, 잘 안 오나요? 아침에 먹이던 저번에. 오! 한 마리씩 물고 가네요. 우와! 대이동이다, 대이동. 이 쏘가리가 지금은 굉장히 작지만 나중 되면은 최대 사이즈가 한 50cm? 네, 평균적으로 네. 양시장에 상품을 만들면 한 40cm. 많이 큰 거는 네. 70cm 정도 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금 한 마리씩 쏘가리 친구들이 여기 나와서 잽싸게 사냥을 슉 하고 물고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빨리 성공해봐. 오, 보셨죠? 먹이를 주실 때마다 이렇게 주신다고 하네요. 이게 온갖 정성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어종 중 하나인데 그 이 친구들이 또 성장을 하면 그 매력이 있죠. 이야, 다 쏘가리입니다. 우와, 이거는 더 컸네요. 예. 바로 먹는 쏘가리들이에요. 근데 바로 먹는 쏘가리들인데 사료 먹는 쏘가리요? 예, 바로를 길들이는 쏘가리입니다. 와, 그리고 여기는 쏘가리 큰 친구들이 있는 곳. 여기는 규모가 훨씬 크거든요. 우와, 우와, 뱀장어도 있네요. 예, 뱀장 몇 마리를 같이 쏘가리와 같이 길러보고 있습니다. 대박 사건. 지금 여기만 해도 제가 봐 대어림잡아 700마리가 있는데요. 2,000마리 정도? 2,000마리인가요? 크기가 대략 한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이에요? 30에 35. 와, 3자. 오, 이거 진짜 크다. 그리고 이제 뱀장어도 지금 사육을 하시는데, 와, 여기는 약간 암실. 좀 어둡게 사육 환경을 조성을 해주셨네요. 와, 대박. 와, 진짜 많다. 여러분들, 진짜 여기 일부분이고,
저만큼 크거든요. 저 이렇게 밴정어가 많은 거 처음 보고 장어 양식장에 오는 것도 처음인데 바다에서 처음에 태어난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길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들은 지난해, 그러니까 지난해 3월달에 이게 입시한 것이고. 네네네. 1년 조금 더 됐죠. 지금 한 2, 3개월 기다린 장어들이 있습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와. 밥 주는 줄 알고 이 친구들이 제일 작은 친구들인데 지금 몰렸습니다, 여러분. 와. 사장님은 그럼 몇 마리를 이렇게 데려오셔서 이제 키우시는 거예요? 올해 한 6만 마리가 정도예요. 6만 마리 더? 이 엄청난 곳에서 지금 쏘가리를 좀 이렇게 족대로 잡아서 한번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저기 잘 보면 황쏘가리도 껴있어요, 여러분. 우와, 잡으셨다. 우와, 되게 흐뭇해 하시는 표정입니다. 우와, 진짜 크다. 아.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진짜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육식어종 쏘가리입니다. 와, 이 친구는 이제 황쏘가리인데 자연에서 극히 드물게 볼 수 있는 친구인데 여기 양식장에는 여러 마리가 보이네요. 아, 이거는 갈색이 섞인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방금 쏘가리로 셋째 있는 거. 한국 쏘가리는 보통 떠가지고 그 관상용으로 많이 사육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쏘가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쏘가리 그리고 장어 지금 양식장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진짜 40도가 넘어서 굉장히 굉장히 더웠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쏘가리랑 그 다음에 장어 양식장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어떤 친구들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여드렸는데 좋은 경험 했어요. 와, 여기 보면은 쏘가리 친구들이 있는데 원래 쏘가리는요 진짜 사료가 못 먹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사료 순치가 돼서 사료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쏘가리가 원래는 진짜 사료를 먹지 않고 살아있는 먹이에만 반응을 하거든요. 이러면 다 키우잖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잘 먹으면 양식은 완전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량 양식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것입니다. 와, 냄새 맡고 지금 좌우측에 있는 지금 쏘가리 친구들이 여기 가운데로 몰린 거 보이시나요? 지금 정확하게 사료가 떨어지는 부분에 모여서 사료를 먹는 건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거고 많이 쏘가리에 대해서 생태를 아시는 분들은 더더욱 놀라운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모든 쏘가리를 이렇게 순치를 해서 사육을 하시는 지금 건가요? 지금은 그래요.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양식하면은 아. 이렇게 다 사료를 먹여서 키웁니다. 같은 건 또 달라요. 아, 이거는 잉어예요? 예, 잉어인데 야, 이게 먹이용이랑 이제 납품용으로 이제 따로 사육도 하신다고 해요. 우와, 이런 것도 있어. 우와. 생태 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네. 우리나라 하천 생태 먹은용으로 키워놓은 겁니다. 아, 우리나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해서 사육하는 잉어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먹이를 주니까 애들이 저기 있는 친구들이 와라라라 몰려와서 이렇게 먹네요. 와, 오늘 굉장히 다양한 구경을 해본 것 같습니다. 야, 마지막으로 몰랐는데 철갑상어도 어마무시하게 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대략 1점 몇 메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안녕. 이게 수염 모으세요, 어서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살았었던 철갑상어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소종은 거의 멸절됐다고 봐야겠죠. 신기한 친구입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잉어나 뭐 다른 친구들을 이제 노지 사육을 또 추가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번에 여기서 긴코리 태구새가 대량이 발생돼서 바로 이 영상인데 굉장히 많이 나와서 잉어 새끼 친구들을 잉어 치어들을 좀 많이 잡아먹고 해서 조금 마음이 아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긴코리 태구새는 이제 농업에 이로운 생물인데 땅을 숨쉬게 해준다고 해서 보통 지렁이는 땅을 숨쉬게 해주고 이제 긴코리 투구새우 바로 트리옵스는 농가 밭을 이렇게 희집으면서 이제 땅을 숨쉬게 해주는 친구인데 뭐 올해는 좀 늦어가지고 좀 수명이 짧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지금 현재 다 알을 낳고 죽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굉장히 많이 말라 있는데 나중에 여기서 이제 물이 뿌려지고 5월 6월 사이에 굉장히 대량으로 나온다는데 그게 나중에 또 방문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